야복날도 사건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. 그 실은 하는데 밤이 새도록 야곱이 항복하지 않습니다. 하나님은 판독대를 치고 나 이제 간다 했을 때 야곱은 드디어 잡고 내 축복 주지 않으면 결코 보낼 수 없나이다. 그 환난이 그런 일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내가 하나님 묻습니다. 네 이름이 뭐냐? 야곱입니다. 아니다. 너는 다시는 야곱이 아니다. 너는 이스라엘이다. 무슨 뜻입니까? 너는 더 이상 내게 빌고 후을 해야 되는 자가 아니다. 너는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자다.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다. 네가 누구냐? 그 신자의 품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너는 대장부처 허리를 묶고 내게 대답해라. 너는 내 아들이다. 가슴을 펴라. 인간이 뭐냐? 너의 존재의 가치가 뭐냐? 인생이 뭐냐? 이걸로 100년 살 인생으로 끝나는 존재는 아니다 이거야. 아니다. 더큰 약속 안에 네가 이 땅에서는 그것을 준비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, 그 영광의 나라에서 네가 내 아들로 함께 다스리기 위해서 준비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이다. 이 문제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? 여호와의 마음속에 만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. 요한복음 15장 15절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. 그러니까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그렇죠. 심은 대로 거두는 인과의 법칙에 의한 종이 아니다.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. 왜 그러한 법칙을 만들어낸 하나님을 모른다, 종은. 왜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만들었냐.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. 너희를, 그러니까 너는 그게 아니고 너는 아들이다. 너희를 친구라.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그러니까 그왜 그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과 신비를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입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관계다 이 뜻입니다.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관계로 만드셨다. 욥기 42장에 가면 그 결론이 나옵니다.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?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.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.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갑하면서 회개하나이다. 이렇게 나옵니다. 야, 이 구약의 욥의 고백 속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내가 이제 아버지를 배웁니다.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창조 세계 속에 다가오는 빛과 어둠, 기쁨과 슬픔, 평안과 고난 그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재해석되어야 된다. 다 내게 필요한 것이다. 그런 시각을 우리에게 넓혀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. 그러니까 그 참으로 영적인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제 깨고 우리 존재와 삶과 모든 형편을 우리가 아는 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. 아멘.